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개강로 코디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은 제가 이거 찍을까 말까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디를 보여드릴 만큼 옷을 잘 입지는 않는 것 같아갖고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많은 유튜버분들이 옷 갈아입는 룩북을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옷 갈아입는 룩북 로 찍을까? 아니면 그냥 옷을 갈아입고 설명하는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한 가지 옷에 아이템만 조금씩 바꿔서 여러 가지 코디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아무래도 옷을 갈아입는 걸 보여드리는 게 좀 낫겠다 싶었어요. 제가 대학생이라면 어떤 옷을 입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돈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냥 제가 집에 갖고 있는 옷, 그리고 제가 학창시절 때 그냥 즐겨 입었던 그런 느낌, 공부하고 뭐 활동할 때 너무 불편하지 않은 옷, 그리고 너무 튀거나 패턴이 많이 들어간 옷은 계속 입기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쟤 저번에 저거 입었었는데? 오늘도 저거 입었네? 약간 요런 느낌 있기 때문에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계속 돌려입을 수 있는, 꾸민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안 꾸민 것도 아닌,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그런 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투머치 토커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대학생이라면 요렇게 입고 학교 갈 것 같아요. 오! 첫 번째 코디는 캐주얼하면서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베이지 흰색 톤온톤 코디인데요. 이런 셔츠는 하나 갖고 있으면 너무 무난해서 여기저기 돌려막기 완전 안성맞춤이에요. 그리고 베이직템이라서 무조건 갖고 있어야 하지 않... 팔찌였어요.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이지톤 바지도 하나 갖고 있으면 핵쓸모 있어요. 허리가 커서 벨트도 해줬는데 흰색이랑 검정색 벨트는 무조건 갖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룩에 검정색 양말보다는 흰색 양말 신어주는 게 좋은 것 같고, 너무 좀 무난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신발, 안경, 가방, 액세서리로 살짝 한번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자, 두 번째 코디도 첫 번째 셔츠에 돌려막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코디인데요. 검정색 스커트와 자켓은 완전 베이직 핵 무난템이라서 하나 갖고 있으면 여기저기 돌려막기 킹왕짱 아이템인 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어요. 제가 키가 작은 편이라 짧은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매치해줬고, 자켓 소매를 살짝 접어서 너무 부해 보이지도 않게 해줬고, 이렇게만 입으면 약간 정장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검정색 장목 양말에 단화를 신고, 이거 단화 맞나? 이거 뭐라고 하죠? 로퍼를 신고 사각 크로스백으로 약간 캐주얼한 느낌을 살짝 더해줬습니다. 세 번째 코디도 두 번째 코디에 아이템만 바꿔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해봤는데요. 신발을 단화에서 부츠로 바꾸고 벨트백으로 허리에 포인트를 주면서 옷은 똑같은데 아이템만 살짝 바꿔서 좀 더 스타일리시한 무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 코디도 세 번째 코디에서 아이템만 바꿔서 활용한 건데요. 똑같은 부츠나 똑같은 벨트백이라도 아이템이 내는 분위기에 따라서도 조금 더 성숙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방금 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그런 느낌? 자, 이제 완전히 다른 룩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섯 번째 코디는요, 그냥 무난무난한 투피스도 하나 갖고 있으면 킹왕짱 베이직템인 것 같아서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투피스는 상의 따로 하의 따로 다른 아이템에 매치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셋업으로 입으면 코디 고민도 없고 그냥 단정한 느낌을 줘서 좋은 것 같아요. 코디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투피스 세트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상의 하의 다른 아이템에 돌려막기 킹왕짱 아이템.
여섯 번째 코디는요, 이거는 뭐 이쁘다 안 이쁘다를 떠나서 그냥 코디의 근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입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냥 넣어봤어요. 바로 흰티에 청바지인데요. 흰티랑 청바지는 여기저기에다가 계속 바꿔가면서 활용을 해도 너무 좋고, 아 근데 제가 밥을 많이 먹어서 바지가 잘 안 들어가네요. 세월이 흘러도 이거는 유행을 타지 않는 코디이기 때문에 무조건 흰티와 청바지는 핵 필수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끔은 이렇게 흰티에 청바지만 매치해주는 게 오히려 막 여러 가지 포인트를 준 것보다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티셔츠냐, 어떤 청바지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이런 흰티와 청바지 기본템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일곱 번째 코디는요, 다들 집에 하나씩 갖고 있을 것 같은 후드티에 캐주얼한 스커트를 입고 제가 좋아하는 캐주얼 코디 필수템 니삭스를 한번 매치해줬어요. 이런 후드나 스커트도 그냥 뭐 갖고 있으면 돌려막기 킹왕짱 아이템이죠. 흰색 니삭스인데 갑자기 여기서 검정색 신발을 신으면 다리가 핵 짧아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가방은 제가 실제로 1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메고 다녔던 가방인데 요거는 아직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요런 백팩 같은 거는 학교 다닐 때 활용도가 높으니까 약간 돈을 투자해서라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걸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을 내주고 싶어서 비니도 함께 매치해줬어요. 여덟 번째 코디는요, 상의나 아이템만 바꿔도 다른 느낌을 내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상의만 조금 화사한 맨투맨 그리고 백팩과 비닐 벗고 캐주얼한 느낌에서 러블리한 느낌으로 바꿔봤어요. 상의만 바꿨는데도 느낌이 완전 다르죠. 자, 아홉 번째 코디는요, 이것도 똑같은 맨투맨을 돌려막으면서도 아이템만 바꿔도 다른 느낌을 내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맨투맨 안에 시스루 블라우스로 러블리한 포인트를 주고, 아 요런 시스루 블라우스 같은 거 몇 개 갖고 있으면 아주 킹왕짱 유용템입니다. 그리고 롱한 기장감을 스커트로 바꾸고 양말은 중목 양말, 신발은 단화를 신어주면서 약간 청순한 느낌으로 바꿔줬어요. 이렇게 같이 매치한 아이템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 코디는요, 집에 하나씩 갖고 있을 것 같은 흰색 후드티랑 바람막이로 아주 무난하면서도 캐주얼한 룩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전체적으로 검정검정 그림자 같은 느낌이라 바람막이는 2A 지퍼로 골라서 아래 지퍼를 살짝 열어줘서 안에 입은 흰색 후드가 살짝 보이게 해줬고, 원래 맨투맨으로 하고 싶었는데 딱히 기장이 맞는 맨투맨이 없어서 후드를 같이 매치해줬는데 상의에 후드가 두 개가 달려있어서 저는 고개를 숙여서 후드를 겹쳐주는데 이러면 보기에 더 깔끔한 것 같아요. 너무 무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신발, 안경, 가방으로 포인트를 살짝 더해줬습니다. 11번째 코디는요, 10번째 코디에서 아이템만 바꿔서 더 편한 룩으로 바꿔줘봤어요. 이거는 시험기간에 핵 쓸모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머리 안 감을 때 유용한 캡모자와 책이 많이 들어간 백팩으로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내줬어요. 이런 백팩 멜 때 앞에 스트랩도 채우면 핵 귀여운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 이런 옷 같은 거 그냥 갖고 있으면 시험기간에 막 계속 돌려가면서 입기 너무 좋죠.
12번째 코디는요, 러블리한 코디도 조금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원래 헤어 악세사리도 하려고 준비해뒀는데 이상하다? 사라져서 그냥 생략했어요. 이 옷이 무슨 색이지? 약간 베이지 핑크 같은 니트 원피스랑 비슷한 컬러의 신발을 매치해줬는데 이런 컬러 계열의 코디를 해주면 청순하면서도 키가 작으신 분들한테도 통일감이 있어갖고 키가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너무 소세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흰색 가방으로 살짝 포인트를 줬습니다. 13번째 코디는요, 방금 이 룩에 자켓만 살짝 걸치고 가방만 바꿔주면서 약간 캐주얼한 느낌을 조금 더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모자, 양말, 신발 이런 아이템들만 조금 바꿔서 조금 더 포인트 있는 약간 프레피 룩 같은 스타일로 코디를 한번 해봤어요. 그냥 똑같은 옷에 돌려막기 계속 하는 거예요. 14번째 코디는요, 이것도 그냥 핵 무난템이라서 한번 해봤는데 흰 티에 검정색 스커트인데 검정색 니삭스에 굽있는 신발로 캐주얼한 느낌을 더해줬어요. 이런 신발은 제가 진짜 예전에 사둔 건데 그냥 핵 무난템이라서 여기저기에 뭐 지금도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역시 무난템이 오래 입고 돌려맞기에 킹왕짱 최고의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15번째 마지막 코디는요, 방금 똑같은 긴팔에 바지만 검정색 스키니로 바꿔주고 이런 검정색 스키니 이런 것도 다 아마 갖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넣어봤어요. 이렇게만 입으면 뭔가 휑해 보여서 부츠에 그리고 모자로 한번 포인트를 줘봤어요. 요즘도 저런 모자 쓰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냥 이거 제가 1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쓰던 거라서 그냥 추억에 젖어서 한번 같이 매치를 해줘봤습니다. 이번 영상 코디는 화려하고 화사하고 유행에 따르면서 예쁜 옷은 아니지만 그냥 다 집에 하나씩 갖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옷들로 무난하면서도 가성비 좋고 오랫동안 돌려 입을 수 있는 그런 룩으로 선택해 본 거예요.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대학생 룩 꾸안꾸 코디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코디가 있으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일단 저렴하고 막 아이템 돌려 입어도 별로 티가 나지 않고 너무 불편하지 않은 뭐 시험 기간에도 입을 수 있는 뭐 그런 그냥 정말 데일리한 그런 코디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